안녕하세요, 곰탱이 씨. 오늘 어떤 증상 때문에 오신 거예요? 귀가 잘안 들린다. 지금도 제 말이 좀 먹먹하게 들리시나요? 체크해 볼게요. 머릿속은 텅텅 비었는데 귀만 좀 가득 차 있는 느낌. 건드렸을 때 아프진 않으시죠? 이물감만. 제가 볼땐 귓속에 스펀지 세균이 사는 것 같아요. 구멍이 송송 뚫린 속은 약간 노랗고 겉은 좀 곰팡이처럼 까만 그런 스펀지 세균이 사는 것 같은데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금방 다 제거하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걱정 마세요. 제가 다 하나하나 빼드릴게요. 그리고 살짝 요 머리 겉에 머릿속을 관통하진 않지만 귀와 머리 사이 이쪽도 좀 차이는 것 같거든요. 하나씩 빼볼게요. 자, 우선 겉에 보이는 부분부터 빼드릴게요.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저 생각에는 하고 싶어요. 눈 감아보세요. 보이세요? 이렇게 요 스펀지 세균이 좀 크게 증식돼서 있었던 거예요. 또 이런 것만 빼면 오늘 아주 간단하게 치료가 될 것 같아요. 보자. 그래서 아프면 왼손 드세요. 아, 오른손 드세요. 보이세요? 보이시죠? 이렇게 구멍 송송 뚫린 세균이 있는데 보통 잘안 씻어서 생기는 거예요. 좀 청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근데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. 저한테 그저 그냥 환자분일 뿐이니까 그게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. 빼내고 있어요. 자, 저기 깊숙한데 이번에는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. 살짝 살짝 긁어서.
커서 그쪽에서 조금 녹을 때까지 기다려볼게요. 있어요. 잘 참으시네요. 잘 참으시고 계세요. 자, 여기도
보면은 뱃속을 관통해야 되는데 관통을 못해요. 안에 세균이 너무 많이 차서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요.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. 가운데만 비어있고 여기는 꽉 차있어요. 느낌을 풀어서 한번 녹여볼게요. 김 풀어놨으니까 여기 녹은 것 같거든요. 한번 아플 수 있어요. 깊숙이 들어가서 아프시면 손 드세요. 되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. 하나 꺼냈고 꺼낸 것 같거든요. 한번 관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볼게요. 뱃속이 좀 간지러우셨을 수도 있어요. 좋아요. 다 뺀 것 같아요. 이렇게 좀 여기 이렇게 붙은 부분들만 빼고 하면 좋고요. 반대쪽도 하나만 더. 좋아요. 다 꺼냈고 관통 하나하나 볼게요. 자. 뺀 것 같아요. 어때요? 별거 아니죠? 만져볼게요. 더 이상이 없는지.
없는 것 같아요. 한번 네, 다 잔여물 있으면 긁어드릴게요. 어디까지 들어간 것 같으세요? 다시 그 자리에서 증식을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깨끗이 하는 게 좋아요. 더구이 솔로 한번 닦아드릴게요.
솜털로 털어드릴게요. 겉에도 털고 하신 데 있으세요?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이물질들 제거해 드릴게요.
서비스로 깃털 조금 잘라드릴게요. 좀 잘라드릴게요. 세균 다 없애드리고 정리해드렸는데 어때요? 좀 잘 들리세요? 잘 들려요? 이쪽도? 그럼 이쪽도? 잘 들려요? 그래요?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? 들으셨어요? 맞아요. 제가 그 말 했어요. 그러면 제가 반대쪽 귀 잘 들리시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짜장면보다는 감바스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매콤하게 들리기도 한데 뭘 먹어야 될까? 다이어트 됐는데. 아, 잘 들으셨어요? 맞아요. 잘 들으셨네요. 고생하셨어요.